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일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득표율 1위에 오르면서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득표율 41.1%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7분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1,342만여 표를 얻어 득표율 41.1%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에 오르는 고른 득표를 나타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모두 41, 42%의 득표율을 나타냈고 야권 지지 기반인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압도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득표율 24%로 2위에 올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4%로 3위에 그쳤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8%의 득표율로 내심 기대했던 두 자릿수 득표율에 실패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해 6.2%의 득표율로 진보정당의 대선 도전사상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개표가 끝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관위 결정 직후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도 이양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